기준님은 대준님까지 늦었는데 대준님 말고 또 누가 있으시죠? 어? 몇 살이세요? 괜찮아. 58? 58? 뭐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을 만나? 맞아요. 네, 젊은 놈 만나도 될 텐데. 볼게 아니, 만날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만날 게 아니었던 게 아니고 기준님은 항상 옆에 내 안에, 내 집 안에 내게 있다 쳐도 밖에 나가면 밖에서도 내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네. 그렇다 하더라고 해봐야라 그러셔. 네. 어? 그러셔야 되는 분이고 항상 그걸로 인해서 내 걸 풀고 사셨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네. 그게 없다 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우울해서 살지를 못하시는 분이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내가 점상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내 신령님들이 계셔갖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그런데 좋아도 하셔. 기준님이 좋아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열려 있으신 분이야. 나이에 비해서 좀 개방이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세요. 어? 하나 내 남편한테도 좀 주권 주고 사셔. 응? 네.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왜 꼭꼭 숨기고 왜 밖에서만 주고 다녀? 응? 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요구도 하고 많이 좀 같이 그런 걸 좀 즐기셔야 되는 분이세요. 집에 있는 분도. 근데 집에 있는 분이 다가가면 기준님이 도망을 가. 대준님이 다가가면 기준님은 도망가고. 응? 기준님이 오면 대준님이 또 도망가고. 그런 분들이셔. 어?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각자 알아서 해결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집안 자체가. 네, 집 자체가. 그러면 기준님은 밖에 나와서 하시고 대준님은 밖에 나와서 하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공동된 생활을 한다 하면 서로 좀 웃고 즐기고 서로 거기서 어떤 또 재미도 찾고 내가 살아가는 힘의 활력소도 찾아야 되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정에서 못 하시고 밖에 나가서들 그렇게 하신다고. 두 분 다. 이분 말고도 또 계시지? 이분 말고 또 계셔. 나이 어린 분이 하나 계시잖아. 어린 분이? 네. 제가보다 어린 분. 예, 기준님보다 어린애. 기준님보다 어린애가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기준님한테. 근데 그 친구가 기준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예요. 기준님 지금 무슨 일 하셔? 기준님은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성을 만날 수가 없어. 그 부분에서는 같은 동성끼리의 어떤 케미가 이루어지면 케미가 이루어지지 그 안에서는 동성하고의 일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시간을 잘 쪼개서 쪼각쪼각 내갖고 밖에서 잘 풀고 사시네. 잘 지금까지 한 번도 집안에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망신수나 망신살이 있지는 않아요. 응? 이걸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 생긴 적도 없고 어? 참 좋단 얘기예요. 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응? 그냥 집에 계신 분은 집에 계신 분대로 밖에서는 밖에 대로 그렇게 사시고 풀고 사셔야 되는 분이시라고 어? 하고 이 가게를 하시면서 올 수전에 별로 좋은 게 없으셨죠? 어? 그냥 평탄하게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어? 굴곡 없이 뭐 버는 것도 없이 까먹는 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오셨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죽겠다 해도 그냥 기준님은 평탄하게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갈고 닦아놓은 게 있어서 응?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을 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베푼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딴 사람들은 죽어라 죽어라 해도 기준님은 그 덕을 지금 오래 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막아갖고 왔고,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처박히고 힘들어해도 기준님은 그냥 물 흐드르듯이 그냥 자박자박자박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내년 수전에 기준님은 오늘 오신 분들은 내년에 다 좋으시네. 네. 내년 수전에 지금 가게를 딴 데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죠? 딴 데로 옮겨보세요. 그 옮기는 곳이 지금 현대 건물처럼 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제가 보이는 곳은 빨간 벽돌로 보여요. 빨간 벽돌? 네. 그 도심 속 안에 그 건물만 좀 특이하게 그렇게 생겼어. 근데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새 건물이에요. 신축이에요. 옮겨보세요. 거기 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두 배, 세 배의 상승은 될 거예요. 하고 그 자리가 상당히 좋아요. 하고 기준님이 가서 보시면 아! 하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마음에 쏙 들을 거예요. 네. 사업은 되는 대신에 지금까지 없었던 망신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좀 조심 좀 하셔. 하고 애들도 잘 이쁘게 잘 크고 잘 있네요. 애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애들도 엄마 아빠라면 끔뻑 죽고 잘 따라. 잘 따고 자, 엄마가 애들한테 정은 무지하게 쏟으시네. 많이도 쏟고 많이도 이뻐하고 많이도 친구처럼 지내나 본데. 네. 그죠? 참 보기 좋게 잘 지내시네. 또 기준님 궁금한 거는 뭐가 있으셔? 지금 제가 그 이제 상가를 2년 전에 이제 얼결에 이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나갈 이제 매매로 내놨는데 그거는 내년 초에 나갈 수가 있어요. 내년 초에? 네. 내년 초에 나갈 수가 있고 그거 뺀 나머지 지금 그 하시는 일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근처에. 그러면 그 건물로 들어가신다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고. 내년 제가 2월이 네. 이제 만기인데 네네. 그 안에 될까요? 네. 그 안에 나갈 네네. 네네. 네. 그거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고 그거 나가는 걸로다가 딴 데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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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이제 상가 그거하고 네네. 지금 나가면 가게를 네. 생각이네. 네. 네. 그거는 그렇게 되시고 또 다른 거는 저희 큰애가 이제 고3 됐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제 내년에 고3 올라간다고? 그렇죠. 아까 보니까 네.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은 네. 지네가 지 할 일 알아서 다 하는 애들이야. 하기는 하는데 네. 성적이 뭐 알아서 이제 노력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얘가 간호과를 가려고 하는 거라서 큰애가 네. 이제 간호과를 가려면 원래 중남대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건 쉽지가 않아서 근데 담대나 순대 아니면 이제 천안 뭐 그런 데가 안 되면 이제 이 천안 쪽으로 네네. 뭐 인서울을 하면 좋겠지만 아이는 네. 그 아이는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도 공부지만 그 아이는 좀 고집은 조금 꺾고 가라고 하세요. 욕심이 많아서 지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 엄마가 지금 간호 쪽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꼭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도 좀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주세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부터 지금 선택을 해서 간호과로 계속 동아리 활동도 그쪽도 하고
저는 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제 고집으로 안 하고 네. 학교도 그렇고 이제 다 이제 그 선택에 맞게끔 그냥 놔주거든요. 고등학교도 역을 간다 해서 역을 보냈고 뭐 거기서 교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바꿔서 이제 간호과를 가겠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지금 네. 3학년 때까지 계속 간호과를 네. 가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낸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그 아이는 내년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간호과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그렇게 해왔다 하면 걔가 또 다른 거를 또 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뭐 결정을 내주지 말고 그 아이의 선택을 좀 존중을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떠한 목표가 있고 어떠한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아이는 끝까지 하는 친구거든요. 하고 그 아이는 너무 고집이 세.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너무 파고들어서 주변에서 좀 겁이 날 정도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쪽으로다가 지가 잘 가고 자기가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지가 준비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잘 갈 거예요. 자기가 인제 고3을 나온 고2잖아. 10대 치고는 애가 속이 많이 깊어요. 깊고 자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 또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이는 좀 체계가 있어. 딱딱딱딱딱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하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고 또 다른 거. 다른 거는 이제 바로 밑에도 이제 중이거든요. 네.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건강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알아서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걱정보다 네, 기준님, 예, 네, 기준님 내년에 네. 그거 잘 하셔가지고 네. 지금 팔릴 거 팔리고 가고 싶은데 가시고 네. 내년 수전에 다 이루어지고 좋은 운 갖고 계시니까 네. 잘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실업도 좀 괜찮은가요? 지금 네. 직장 생활하는데 네. 좀 부룩부룩 하는 것만 좀 없애라고 하세요. 하고 대준님은 맨날 이렇게 힘이 없어. 저요? 대준님 남편분. 아 저요? 네. 좀 그 매가리가 없다고 하는 건가? 네. 네. 그러셔 남편분이. 어? 좀 기준님만 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좀 많이 좀 챙겨주셔 대준님. 뭐 보양식이 됐든 뭐든 좀 챙겨드려. 챙겨주면 돼. 근데 이렇게 맥이 없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어서? 네. 나는 이제 뭐라 그럴까 문제가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챙겨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뒤치다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의연차게 이제 약간 이제 무시? 네네. 뭐 아니면 그걸 많이 누르고 저는 해주고 있는 하는데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말투가 예쁘게 나가진 않거든요. 네. 바꾸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사리 저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는데 그게 쉽게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집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미울 때도 솔직히 대답하는 조차도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면 이제 대답도 늦게 한다, 안 한다, 이런. 그러니까 재미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준님이 보이기에는 네. 맥이 없어 보인다는 거는 기운이 없다는 거야, 기운이. 항상 사람은 좀 웃으면서 밝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즐거운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맥여서 축 처져 있어 사람이. 그래서 맥이 없다고 그런 거야.
뭐 애들도 아빠한테 잘하잖아. 응어에 맺힌 거는 엄마만 맺혀있지 애들이 맺혀있는 건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애들도 좀 아빠한테 좀 다가가려고 해야 되고, 아빠는 다가가고 싶은데 자기는 또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 응? 그러니까 좀 그 허물을, 벽을 좀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주려고는 해요. 그리고 어째 대상으로 쳤었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안고 가니까 내가 많이 안고 이제 많이 네네. 내려놓고 네.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니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는 해요. 뭐 아빠가 이제 아무래도 짜증 많이 내고 뭐 하는 네. 게 좀 네. 저기 한 것 같다. 좀 아빠한테 잘해줘라. 네. 이제 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달라지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아빠 좀 챙겨주고 네. 하고 하는 것도 하는데 저희 신랑들 제거 데리고 나가려고 이제 운동 좀 하자고. 네네. 그러니까 주야를 하기 때문에 네.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안 나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서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을 수밖에 없어. 햇빛을 못 보니까 더군다나. 네. 그래요. 기준님하고 대준님하고는 둘이 성격도 비슷하고 둘이 닮은 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더군다나 힘들다고 하세요. 어? 좀 상반되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서로 어떤 새로운 모습이 보이니까 좀 새롭고 좋고 할 텐데 둘이 성격도 그렇고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따분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바꾸세요 하고 내년에는 괜찮으니까 그 기운으로 대준님하고 또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시잖아. 그렇죠. 뭐 어차피 우사고 사는 거니까. 근데 네. 저희 역시 신랑이 이런 뭐야 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네네네. 문제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런 문제는 없겠죠. 네. 없어요. 믿고 사셔도 돼. 그런가요? 네. 그런 거는 아니면. 네. 괜찮으시니까 그냥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집안에서 두 분은 그냥 이쁜 가정이에요. 근데 두 분 다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남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제가 본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할까 뭐 할까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 안 해요. 지금까지도 네. 그렇게 살았고 아니 터치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안 보고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내 눈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네. 그냥 그러고 살았고 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그냥 어떻게 얼결에 그렇게 보긴 했지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네. 저도 이제 지금은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지 네. 뭐 다른 사람을 어디 가서 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근데 있어봐야 뭐 지금 2년 좀 안 됐나? 그냥 그 정도 됐어요. 근데 뭐 못 보니까 아예 안 보니까 안 보니까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고. 네네. 네. 네. 하고 이분하고 기준님하고는 네. 지금 밖에서 만나는 분 그분하고 기준님하고는 안 맞아요. 하고 그분을 만나면 기준님이 깨지는 수전이야. 깎여나가고 깨지는 수전이라 둘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근데 지금까지 만나온 거 보면 참 용한 거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기준님보다 좀 어린애가 있다는 애, 그 아이는 기준님한테 좀 도움은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만나시는 분보다는 그 친구가 기준님한테도 잘 맞아. 김사장님.